예,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우연물의 그 성상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76번 나가죠. 그래서 76번은 그 제6류 우연물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6류 우연물은 물질의 특성이 뭐예요? 요거는 산화성 액체가 되죠. 그래서 6류 우연물에 해당되는 품명은요, 요 과염소산, 그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있죠. 그다음에 질산, 그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 자, 이 과염소산은 우리가 HClO4죠.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고요. 그다음에 질산은 HNO3. 자, 할로겐간 화합물은 3불화브롬. 불소가 3개고, 이제 브롬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브롬이 있죠? 그래서 불소가 5개, 여기에 브롬. 그 다음에 5불화 요드가 있죠? 이거는 바로 할로겐끼리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전부 얼마예요? 예, 지정수량은 전부 다 300kg이고, 위험등급은 전부 1등급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과산화수소는 36, 예, 중량 퍼센트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에 요 과염소산은 6류 우연물 맞죠. 그다음에 아염소산 칼륨, KCLO2죠. 요 아염소산 칼륨은 요건 산화성 고체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2번이 답. 그다음에 질산 비중이 1.49 이상 우염 저 육류 우염물 맞죠? 과산화수소 36 중량 퍼센트 이상 육류 우염물 맞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이죠. 다음 77번 넘어가죠. 자, 77번은 우연물 안전 권리상 품명의 그 지정 수량하고 위험 등급이 바르게 연결된 건데 전부 다이 3류 우연물이에요. 자, 이 3류 우연물의 그 특성은 뭐예요? 요거는 자연 발화성 및 예, 금수성이죠. 자, 3류 우연물은 품명이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죠. 그 다음이 황린이에요. 황린, 칼라, 알랄, 황. 그 다음에 알류죠.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이 유기 금속 화합물. 그 다음에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요 품명에 대한 지정 수량은 요건 1253이라고 그랬죠? 1253. 그래서 칼라 알이 요게 10kg. 황린이 지정 수량이 20kg. 알류가 요게 50kg. 금금칼이 요게 300kg죠. 자, 위험 등급은 요 칼라 알, 황린까지가 위험등급 1등급, 알류가 2등급, 금금칼이 3등급이죠. 자, 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자, 1번에 요 알킬 리튬 10kg 위험등급 1등급. 바로 요 알킬 리튬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자, 2번에 황린 지정수량 20kg 맞고 위험등급이 요게 2등급이 아니고 1등급이죠. 자, 유기금속 화합물 지정수량 300kg 틀렸죠? 50kg죠? 위험등급? 바로 그 2등급에 해당이 되죠. 4번에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여기 해당이 되는데 지정수량이 이게 300kg고 위험등급 3등급이죠. 그래서 그 77번은 바로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류에 대한
분명하고 지정수량, 그다음에 위험 등급 모든 류를 다 여러분이 1류부터 6류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78번 넘어가죠. 자, 78번은 이제 오류염물이에요. 자, 오류염물을 반복적으로 또 하는 거죠. 자, 오류의 특성은, 예, 자기 연소성 물질,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류는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릴에서 유질, 그 다음이 희희죠.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이 니니아 디히예요. 니가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이건 112죠. 범죄신고, 전화번호 112. 그래서 유질이 10kg, 희희가 100kg, 니니아 디희가 200kg. 자, 위험등급은 유질이 1등급, 나머지가 다 2등급이죠. 그래서 오류는 3등급이 없어요. 다 이거 자기 연소성이죠. 자, 오류염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외부에 산소가 없어도 자기 연소한다. 이 오류는 다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소화도 안 되고, 또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자체 그 열분해시 발생되는 산소에 의해서 그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에 니트로 화합물. 자,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기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트리니트로 토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이런 놈이 그 니트로 화합물인데, 니트로기가 많을수록 분해가 용이하죠. 자, 3번에 지정 수량 이상의 오류 위험물을 운반 적재할 경우에 2류, 4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자. 자, 여러분 혼재 기준, 이거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혼재 기준은 1, 2, 3, 4, 5, 6. 요거는 혼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 4, 5, 4가 이제 별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1, 2, 3, 4, 5, 6 하시고 더하기만 해주시면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류니까, 오류는 여기 보시면 2류하고 5류 혼재 가능하고요. 5류하고 4류하고 혼재 가능하죠. 그래서 5류하고는 2류하고 4류는 혼재 가능하고요. 6류는 혼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나가죠. 자, 일반적으로 요 다량의 물, 4번은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로 냉각 수화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맞는 얘기죠. 오류염물의 공통적 성질은요, 자기 연소성, 즉 내부 연소성이고요. 그다음에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이죠. 그다음에 가열 마찰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고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연소 시에는 소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화 효과는 이 제거 효과예요. 아직 타지 않은 물질을 옮겨놓는 거. 그리고 오류염물의 그 주의사항 있죠? 자, 오류염물은 주의사항이 요 충격 주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기는 엄금이 들어가죠. 같이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다음 79번 넘어가죠. 자, 이 79번은 4류 위험물 중에서 요 3석유류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4류는 인화성 액체죠. 자, 요 특수 인화물부터,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동식물 유류, 그
이렇게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특수이남으로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요.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디에틸에테르, 디메틸에테르가 있기 때문에 디에틸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자, 일석이는요.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 그다음에 피리딘, 헥산,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아세토 니트릴, 그다음에 시아노하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죠. 시아노하수소. 자, 알코올류는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여기에 요 변성알코올이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이석유류는 개미산, 초산. 요 개미산은 의산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초산은 아세틱 애시드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장내유. 그다음에 에틸 셀루솔브, 송근유. 그다음에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그다음에 크실렌. 그다음에 클로로벤젠. 메틸 셀루솔브. 그다음에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 또는 히드라진 히드레이트라고도 하죠. 자, 삼석이류는 아닐린, 담금질유,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니트로벤젠, 글리세린, 그다음에 메타크레졸, 히드라진, 여기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가 아니고 이류는 히드라진이에요, 그냥. 히드라진만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히드라진 모노하이드레이트 있죠? 요놈은 삼석유류. 그다음에 사석유류는 기어유나 요 실린더유. 그다음에 동식물유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요놈이 동식물유류죠. 그래서 그 지정 수량은 특수이남을 50, 그다음에 일석유류 200, 알코올류 400, 그다음에 여기가 10이니까 1000, 이석유류, 삼석유류 2000. 수용성은 이제 두 배예요. 사석유류는 4000, 5, 2, 4, 12, 6000이죠. 그다음에 동식물류는 10000. 그래서 여러분 사류는 꼭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삼석유류에 해당되는 것 찾는 거죠. 자, 중유, 아담 중에서 이 중유가 바로 그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이 경유는 이석유류예요. 여러분이 그 자동차에 넣는 디젤유 있죠. 요놈이 이석유류. 그다음에 등유 마찬가지로 이석유류죠. 휘발유는 일석유류. 중유는 요건 삼석유류.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의 물에 구분하는 거 있죠. 특수이남물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그래서 요 지정품목은 특수이남물이 이황화탄소하고 디에틸에테르고, 여기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이고,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일석유류는 21도씨 미만, 알코올류는 메틸에틸 프로필이니까 C1에서 C3까지 포화 1가 알코올. 그다음에 이석유류 인화점 21도 이상 70도씨 미만, 삼석유류 70도에서 200, 사석유류 200도씨에서 250, 동식물유류 250도씨 미만에서 요 사석유류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0번 넘어가죠.
이 80번은 제2류 연물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여러분의 2류 연물은 특성이 뭐예요? 이거는 가연성, 예, 고체죠. 자, 2류 연물의 품명, 황화린, 그다음에 정린, 유황이죠. 그다음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이 인화성 고체죠. 황적, 요 지정수량은 1호천이라고 그랬죠? 1호천. 그래서 황적유가 100kg, 철근마가 500kg, 위험등급은 황적유가 1등급, 2등급, 이류는 1등급이 없어요. 철근마 인화성 고체가 요게 3등급이죠. 자, 이류 연물의 그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 철분은 절삭유와 같은 기름이 묻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자연발화하기 쉬워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에 유황은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으며 안 녹죠? 이게 틀린 거죠. 고온에서 탄소와 반응을 하면 이황화탄소가 발생이 되는 건 맞죠. 근데 물이나 알코올에 잘안 녹아요. 그다음에 삼황화린은 찬물에 잘 녹고 조회성이 있으며 연소시 유독한 오산화인하고 이산화황은 맞는데 여기에 찬물에 잘 녹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조회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안 녹아요 찬물에. 그래서 뭐 3번도 이제 틀렸죠. 4번에요. 정린은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발 정린이 아니고 이건 황린이죠. 황린이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80번은 바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죠. 다음 81번 넘어가죠. 자, 이류 연물인 요 마그네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물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 예, 수소 기체 발생한다. 즉, 금속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물과 접촉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공기 중 습기와 서서히 반응해서 열이 축적이 되면 자연발화 위험성 있는 건 맞아요. 이번에 미세한 분말은 분진 폭발 위험 있죠. 자, CO2하고 CO2 중에서도 연소가 되죠. 즉, 마그네슘하고 CO2하고 반응이 되면 MgO, 산화 마그네슘하고 탄소로 분리되죠.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들어가죠. 이래야 그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 화재에다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탄소가 폭발력으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 맞고요. 4번에 산이나 뜨거운 물에 반응하면 메탄 기체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게 산이나 물하고 만나면은 마그네슘은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설에서 요 마그네슘 이류 연물인데요. 요 2mm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경 2mm 이상의 그 막대 모양. 마찬가지로 요 우연물에서 다 제외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82번 넘어가죠. 자, 이 82번은 옥내 저장소에다가 요 아세톤이 요 CH3, COCH3죠. 자, 요 놈이 지금 18리터짜리 100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산 CH3, COOH죠. 요 놈이 200리터가 몇 개? 10개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지정 수량의 몇 배를 저장하고 있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아세톤은 면류에 요거는
사류에 1 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아세톤은 수용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여자분들 그 매니큐어 칠하고 나중에 지울 때 사용하는 것이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톤은 그 예전에 제가 저 금호 석유학에서 근무를 할 때였어요. 예전에 그 금호 석유학 여천에 저 제가 좀 근무를 좀 했는데 금호 석유학에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페놀이에요. 이 페놀을 만들다가 부산물로 아세톤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기억이 좀 오래 남죠. 그래서 요거는 물에 아주 잘 녹는 무제한으로 녹아요. 수용성이에요. 다음에 여기 초산 있죠? 자, 이 초산은 우리가 아세틱 애시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초산은 여러분이 그 음식을 할때그 처먹는다 그러는데 그 첨가해서 먹죠. 그래서 이 초산이 우리 그 식품에 첨가해서 먹는 거는 3% 뭐몇 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초산도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 초산은 사류에 몇 석유류냐면 여러분이 개초장애 성등테스트경 했죠. 그래서 초가 바로 초산인데 여기 2석유류죠. 2석유류의 또 수용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 1석유류의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이게? 400리터죠. 아, 200리터죠, 200리터. 특수인화물이 50리터, 1석유류가 200리터. 자, 수용성은 요 비수용성의 두 배니까 400리터가 지정 수량이에요. 아세톤. 초산 2석유류는 5, 2, 4. 2석유류는 비수용성이 1000리터죠. 수용성은 두 배니까 20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지정 수량의 배수는 18 곱하기 100 나누기 400리터. 초산은 200리터 곱하기 10개 나누기 2000리터죠. 그래서 18리터 곱하기 100개 나누기 지정 수량 400리터. 그다음에 초산은 200리터짜리 10개니까 지정 수량 2000으로 나눠주면 총 5.5배가 바로 지정 수량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2번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해설에 나온 요 사류 위험물의 요 품명하고 지정 수량 524116, 524, 524, 126만 해서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83번 나가죠. 자, 83번은 육류염물이에요. 육류염물 계속 또 나오네요. 자, 모두 무기화합물이죠. 자, 육류염물은 과염소산,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HNO3. 자, 유기하고 무기는 어떻게 구분해요? 유기는 대부분 다 CH5로 구성된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무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5로 구성된 게 아니죠? 뭐 질소 들어있고, 뭐 수소 들어가 있고, 여기 염소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바로 무기죠. 그래서 무기화합물이며 불연성 맞아요. 또 산화성 액체죠. 자, 지정수량 300kg 맞죠? 위험등급 전부 1등급. 자, 과산화수소 용기는 밀전, 완전히 밀폐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뚜껑에다가, 여기다 구멍을 내놓는다고 그랬죠? 왜? 여기서 그 발생기, 산소가 발생이 돼요. 이 과산화수소 저장하다 보면, 이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산소를 이 구멍으로 배출시켜야 압력을 제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할로겐간 화합물 제외하고 전부 산소 함유하고 있죠? 다른 물질을 갖다 산화시키죠. 그래서 육류염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 화합물,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1,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이상,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
그다음에 그 공통적인 성질도 여러분이 1번에서 5번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84번으로 넘어가죠. 자, 84번은 제1류 위험물에 대한 성상,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류 위험물은 전부 특성이, 이거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요 품명은 아연과 무, 그다음이 부진료, 과중이었죠. 자, 아연과 무, 아염수산염류, 염수산염류, 과염수산염류, 무기, 과산화물. 그다음에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요거는 5월 31일, 그래서 요게 50kg, 요게 300kg, 요놈이 1000kg.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자, 질산칼륨은 질산염류죠. 무색결적, 백색, 분말, 짠맛 맞아요. 이번에 과염수산칼륨은 무색, 무취결정으로 에탄올, 그 다음에 에테르에 잘 녹는다. 잘안 녹는다죠. 일류는 다 대부분 조회성이면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은 대부분 요 에테르에 잘안 녹아요. 에테르는 유기화합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에탄올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물질이죠. 이렇게는 잘안 녹죠. 그래서 요 2번이 옳지 않은 답. 자, 질산 나트륨은 조회성이 있고 칠레라는 나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칠레 초석이라고 한다는 거. 자, NaNO3죠. 이게 질산 나트륨. 이게 칠레, 남미의 그 칠레 축구 잘하는 나라 있죠. 이 칠레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칠레 초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질산 칼륨 있죠? 요거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흑쇠과약 만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NH4, NO3. 요건 뭐예요? 질산 암모늄. 이게 다 질산 염류예요. 자, 질산 암모늄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건 암포 폭약 제조하는 원료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질산 염류예요. 그다음에 과망간산 칼륨은 정린 유황 금속분 이류 위험물이죠. 이류하고 혼합이 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어요. 한 85번이요. 자, 85번은 이 불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가 아니고 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뭐하고 만나면? 물하고 만나면. 자,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 나오는 건 맨류예요, 대부분. 삼류가 대부분이죠, 삼류. 삼류 찾으면 돼요. 자, CaC2. 이게 뭐예요? 탄화칼슘, 카바이드라고 하는 거죠. 삼류 위험물이죠. 이거 물하고 만나면 아세틸렌 C2H2 나오죠. 그다음에 LiAlH. 요건 뭐 수소 알루미늄 리튬이죠.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뭐 읽기도 좀 어렵네요. 요건 모르더라도 여기 Al4C3가 뭐예요? 탄화 알루미늄 삼류죠. 요거 연소하면은 물과 접촉하면 메탄 기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다 보면은 여기 우리 요 여기 그 무기 과산화물 과산화 칼륨 요거 물하고 만나면 산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물하고 만나면 뭐가 나와요? 산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아니라는 거죠. 자, 4번을 보면 요건 좀 우리가 잘 보지 눈에 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데 2번, 3번 고르는 사람은 공부를 전혀 안한 사람이죠. 여기 산소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요 탄화칼슘 삼류염물의 금수성인데요. 물과 말라면 요 아세틸렌 2.5에서 81%죠. 폭발 범위가. 그다음에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요거는 물하고 만나면 수소. 탄화알루미늄, 물하고 만나면 메탄 기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리 좀 해 놓으셔야 되죠. 86번은 제1류 우연물인 요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요 놈이 완전 열분해네요. 물과 반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열분해가 되면 요건 Na2O하고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나와요. 그럼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자, 여기 Na2개 맞죠? 자, 그럼 여기 반응 전이 O2O가 두 개예요. 그럼 반응 후도 O가 두 개가 되려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산소가 하나가 되죠. 그럼 반응 후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요놈 하나, 요놈 하나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에서 분수는 없애야 돼요. 2분의 1이니까 뭐 없애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요 산소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PV는 M분의 WRT예요. 그래서 여기서 V는 PM분의 WRT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걸 1몰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게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기 안 썼지만 이게 1몰이죠. 생성되는 기체가 여기 몇 몰이에요? 산소가 0.5몰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가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과산화나트륨 그 분해 반응식은 여기다 2를 해줘야 이게 우리가 화학식을 완성한 거죠. 그런데 생성되는 요 산소의 기체를 계산하려면 항상 반응하는 물질은 1몰을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Na2O2 분자량은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게 11번이죠. 홀수니까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23이에요. 원자량이. 그래서 23 2개, 그 다음에 산소 16이 2개죠. 그래서 78이 분자량이죠. 그다음에 표준 상태니까 0도씨 1기압이에요. 시계 대입하면 PE 1기압이죠. 분자량 78. 지금 몇 킬로예요? 1킬로죠. 그람으로 하려면 여기가 리터니까요. 이 V가 리터가 되려면 여기 무게를 그람을 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1킬로는 1000g 곱하기 0.08이 273에 0에서 곱하기 발생하는 요 산소의 몰수 꼭 이거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43.5리터. 그래서 맞는 답 바로 요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이 86번 같은 문제는 한번 이렇게 풀어본 사람들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음 87번 넘어가죠. 자, 87번은 트리니트로 토루엔의 열분의 반응 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 자, 이 트리니트로 토루엔, 트리죠? 니트로 토루엔. 자, 토루엔의 그 기호가 요래요. C가, 요 탄소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C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요 H가 원래 다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수소가 빠져나가고 메틸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H가 있는 것은 요 부분이에요. 5개. CH3죠. 요게 토루엔이에요. 이거에다가 3몰의 HONO2. 질산이죠. 질산을 가해서 만드는 물질이 요거 가해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CH3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수소를 세 개를 밀어내요.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밀어내고 여기에 뭐가 NO2가 들어온 거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이게 니트로기가 세 개. 니트로기가 틀이라는 건 세 개라는 얘기죠. 토르엔에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요 TNT는 C가 여섯 개고 H가 이러면 H가 두 개죠. CH3 있고요. NO2가 세 개가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지금 무슨 우연물 기능장 강의하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그 관리사 할 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트리니트로 토르엔이 이게 열분해 하면 두 몰이 열분해예요. 열분해 하면 나오는 물질이 1수 질탄. 자, 1수놀이라는 것은 상당히 질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1은 일산화탄소고요. 수는 수소예요. 질은 질소. 탄소는 C죠. 개수 맞추려면요. 이쪽에서 지금 수소가 여기 3개죠. 여기 2개 있죠. 5개. 해서 10개죠. 그럼 여기 5가 들어가야 돼요. 수소는. 질소는 여기 3개. 3인은 6이니까 여기 3개가 들어가야 질소가 6개. 산소는 6, 12이죠.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야 되죠. 탄소 7, 14죠. 14면 12개 있으니까 2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생성되는 그 기체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질소, 탄소예요. 질소 나오죠. 수소 나오죠. 일산화탄소 나오죠. 요 이산화탄소, 이산화 질소는 안 나오죠. 그래서 4번이 요건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87번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